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가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권한을 갖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됐습니다. 시행 초기이기도 하지만 제도 정착엔 다소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효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의회로 전입한 직원들이 임용장을 받습니다. 32년 만에 시행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임용장 전달은 인사 권한을 갖게 된 의장이 맡았습니다. 인사권이 의장에게 주어진다는 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같은 의회 본연의 기능에 한층 더 힘이 실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자치법이 개정이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더욱 우리 의회가 시민들에게 아주 가깝게 또 친근하게 다가가서 또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해야 되겠다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는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도 신설됩니다. 법안 작성과 자료 수집 등을 맡는 임기제 전문 인력들인데 포항시 의회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8명, 내년에 추가로 8명을 뽑아 의원 2명이 정책지원관 1명과 일하도록 배치합니다. 다만 담당 분야나 전문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지방의회와 우수 인력 채용을 위한 경쟁도 불가피합니다. 이번 정책지원관 도입은 의회의 위상 강화보다도 전문성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 의회에서는 보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온 오프라인을 통한 전국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도록. 또 다른 숙제도 있습니다. 포항시 의회의 경우 직원 38명 가운데 파견직이 14명인 것처럼 안정화까지 파견 근무 형식이 불가피하고 정원 관리도 집행부의 몫이라 의회의 인사권 운영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재원 등을 집행부에 의존하고 있는 형태가 유지되면 종속된 구조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방의회의 숙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꼬박 32년이 걸렸습니다.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온전히 자리 잡기 위해선 좀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장효수입니다.